안녕하세요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할 드럼은 펄 BCX 마스터즈 시리즈인데요. 굉장히 훌륭한 어택감과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드럼을 쳐봤지만 묵직한 느낌보다는 마치 어제까지 제 드럼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또 묵직함보다는 좀 가벼움이 더 많은 그런 드럼인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연주할 때 묵직한 연주를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연주할 때 어떤 스틱도 같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드러머들은 그 느낌 아시잖아요. 그렇게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드럼인 것 같습니다. 시리즈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날카로운 면이 좀 많았어요. 밝고 날카로운 면이 많았는데 그 어떤 A 시리즈의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트래디셔널한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사운드가 많이 강조가 됐고 기존의 A가 갖고 있던 날카로움과 밝음은 더 또 보존이 된 것 같고요. 연주하기에 또 굉장히 너무 가볍고 좋고요. 다양한 장르에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심벌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제가 연주할 때 소리났던 메트로놈은 보스의 DB30이라는 모델이고요. 일단 무엇보다 너무 조그매서 제 손바닥보다 작더라고요. 각 액센트별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리고 각 클럽에, 2, 3 클럽에, 3, 2 클럽에 그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액센트를 뭐 3 플러스 2, 8분의 7을 연주할 때 뭐 2 플러스 3 등등 되게 그냥 기존의 메트로놈이 갖고 있던 것들에서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. 크기가 작아서 저는 좀 기능이 작겠지 했는데 공연할 때나 연습할 때 아무 지장 없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메트로놈인 것 같습니다.